안녕하세요. 2020 진주가요제 오늘 MC를 맡은 가수 이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었고요. 그게 2005년도였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 설렘과 또 떨림이 항상 같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마 이 무대에 서실 9분의 참가자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오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오셨을 9분의 참가자들 아마 많이 떨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무대로 모시면서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고장 진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2020 진주가요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부천에서 오신 이규진 씨가 부릅니다. 가지마. 네, 첫 번째 참가자 이규진님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어떤 대회에서도요, 첫 번째 참가자는 항상 좀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아까도 떨렸는데 지금도 너무 떨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 노래를 하셨는데 더 네, 떨리신다고요? 지금 더 아니, 왜 지금 더 떨리세요? 글쎄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진주가요제 참가하시게 되신 또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다 보니까 일이란 거를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게 됐는데 좀 허무함이 많이 남아서 어차피 다 힘든 인생 살고 계신데 제 이제 꿈에라도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 무대에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런 무대가 처음이라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니신가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늘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에게도 박수를 치고 싶으신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시간 보내셨지만 오늘 무대 기억에 남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0 진주가요제 다음 참가자도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에서 온 박성미 씨가 준비하고 계시네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네, 참가번호 2번 박성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민 씨께서는요, 생애 처음으로 본선 무대에 진출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떨린다고 많이 긴장하시더니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가수가 꿈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진주가요제가 박성민 씨의 꿈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아홉 분의 참가자 가운데요, 유일하게 듀엣으로 출전하신 분들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케미를 자랑하는 분들인데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김찬미, 최지훈, 말리꽃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사실 무대로 먼저 오셔서 제가 인터뷰를 먼저 좀 할까 싶습니다. 이번 진주가요제에서 최고령 참가자로 올라오신 분이신데요. 네 번째 참가자 김광효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 이런 말씀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 대본에 최고령 참가자라고 적혀 있어서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70 안 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노래를? 예, 노래를 없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만큼 노래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아, 그러면은 노래 좋아하시는 걸 주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가족분들 앞에서도 노래를 부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뭐 애기들 앞에서도 노래하고, 네,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노래를 향한 이 꿈을 가족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가장 응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예, 지금 우리 막내가 여기 왔는데, 아, 막내가, 네, 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디 계시죠? 아, 네. 앞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혹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원래 저게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힘든 건 없습니다. 힘든 건 없는데, 집에서 낮에 하다 보니 옆집에 개가 있더라고요. 이 개가 내가 노래 연습한다 하면은 뭐 시끄럽다고 그러는 건지 잘한다고 그러는 건지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와서, 네, 마음 툭 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아, 옆집 개가 너무 짖어서. 예. 네, 연습이 힘드셨다는. 네. 오늘 아마 상을 타게 되신다면, 네, 혹시 그 옆집 강아지의 소리도 내 장단에 맞춰서 흥을 낸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개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 나이에 제 어머니 한 발매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 꿈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무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시겠네요. 네네. 마음만은 최연소이신 김광효 참가자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끝없이 기나긴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괴로운 일도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네, 다양한 출연자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2020 진주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또 무대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또 많이 열려있는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참가자들만큼이나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회를 지켜보고 계실 분들 있습니다. 바로 공정한 심사를 도와줄 심사위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뜻한 감성으로 위로와 힐링을 주는 대한민국 포크음악의 대표 여행스케치 조병석, 남준봉 두 분 오셨습니다. 파페라 가수이자 창신대 음악과 교수이신 한가영님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MBC 경남 컨텐츠 기획국 전소연 국장께서도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만큼이나 오늘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를 지켜주면서 참가자들을 빛내줄 멋진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EST 밴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도시 진주에서 펼쳐지는 2020 진주가요제 계속해서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벌써 다섯 번째 참가자입니다. 산청에서 오셨네요. 손송이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치환의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이야 시원한 술 한 잔 그립다 흐르던 어서길 자꾸 멀어져간다 넥타이를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정한 세월이야 구름처럼 흘러나간다 살아온 말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 청춘의 꽃이 시들어간다 자, 꿈이 있는 무대 2020 진주가요제 계속해서 참가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무대에 더 올라오실 때마다 아, 이분들이 진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구나. 이 노래에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가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게 되실지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노래란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노래는요, 이름도 비슷한 장윤정의 초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켜보내요 날아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까지
모두 아시다시피 사실 올해는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도 거리를 둬야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그런 안타까운 한 해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진주가요제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심사를 통해서 예선을 거쳤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선 무대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렵사리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대회가 진행이 되는 건가 혹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아마 그 걱정도 떨쳐버리면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 참가자 서울에서 오신 이승훈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 기로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본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나보다 더 행복해져 시간이 흘러 서로 믿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
네, 일곱 번째 참가자 이승훈 씨가 부른 노래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었습니다. 오늘 총 아홉 분의 참가자가 무대로 올라오시는데 방금 일곱 번째 참가자의 노래 들으셨고 이제 정말 두 팀만 남았습니다. 점점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실 팀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참가자가 그냥 한 분이 아니라 팀입니다. 창작곡으로 진주가요제 처음으로 도전한 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노래뿐 아니라 건반도 직접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숨은 달의 노래입니다. Be Your Light.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루 끝에 보이는 저녁 노을이 지면 불 꺼진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달을 보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어릴 적 꿈에 여덟 번째 참가자 스문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건반 치는 사람도 멤버 있다더니 어디 있는 거야 하시겠지만 뒤에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멤버 완전체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문달에서 작 편곡과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와 평화를 지키고 있는 서원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숨은 달에서 보컬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권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숨은 달에서 작사 작곡과 비주류를 맡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대회를 치르면서 사실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관객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비주얼 담당이라는 말에서 다들 빵 터지셔서 웃으셨죠, 여러분. 아니, 그만큼 노래도요, 창작곡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좀 뭔가 위트 있는 느낌? 상큼발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창작곡을 준비하면 우리 팀이 더 불리할 거다, 혹은 뭐 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내보자고 위로를 드리려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곡의 네. 의미가 어떤 게 담겨있죠? 아, 일단 제목이 Be Your Light예요. 말 그대로 이제 너의 빛이 돼줄게, 이런 뜻인데, 이 코로나 한창 발발할 한 2, 3월쯤에 저희가 다 풀도 죽어있고 하니까 다 같이 힘을 내보자, 위로를 드리자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까, 작편곡자님?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팀 이름은 뭐 이렇게 숨어 있는 달, 숨은 달 이게 아니라 정말 숨은 달이에요. 무슨 네네, 뜻이에요? 그 수문장이라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수문을 따고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서 숨은 달. 그러니까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달,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대회를 통해서 혹시 뭐 창작곡을 또 만드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이 숨은 달을 팀을 결성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작년 한 말부터 결성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발돋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이 큰 대회를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이제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회와 성장은 결국 상을 타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숨은 달의 공연 잘 봤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와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곳 고장 진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 진주가요제.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 참가자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오랜 시간 무대 뒤에서 긴장을 하셨을까요? 이분의 무대는 여러분, 남아있는 열정까지, 남아있는 응원까지 박수 부탁드리면서 모셔보겠습니다. 자, 김정윤 씨의 무대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이선 미움이 날 밝혀도 뿌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 주면 우리 너무 사랑한
기다리는 이에게 사랑 말곤 할 게 없나 봐. Oh,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난 왜 못 보내느냐 또 왜 우냐고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난 너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
할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나의 자리를 비워둘까시라면 그 자리 절망밖에 채울 수 없어 이전처럼 네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가득한데 그리 오래 가리지 않을 거야 이별이 없는 그곳에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이 그때까지 진주가요제 이제는 모든 참가자의 경연도 봤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의 심사도 끝이 났습니다. 제 손에 심사 결과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은 심사를 해주신 창신대 음악과 한가연 교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20 진주가요제 장려상 참가번호 4번 노래는 나의 인생을 부른 최고령 아니 최연소 참가자 김광효님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을 받으신 김광효씨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포토타임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시상은 역시 오늘 심사를 도와주신 여행 스케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주시고요. 2020 진주가요제 우수상 참가번호 7번 다시 사랑한다면을 부른 이승훈님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을 받으신 이승훈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고요.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상당히 또 쑥스러워 하시면서 또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진심으로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는 상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입니다.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주간 방송사인 MBC 경남 정대균 대표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2020 진주가요제 최우수상 참가번호 9번 꽃피는 봄이 오면을 부른 김정혜님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을 받으신 김정혜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보시고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지금 응원 오신 아버님께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이렇게 상을 받게 되면 이게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나누게 되실지 대상 시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상은 누가 될까요? 네, 상을 받지 않은 남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계실 텐데요. 자, 대상 시상은요.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조규일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네, 시장님과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 가요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뭐 우리 MBC 영남에서 이 매년 이렇게 좋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뜻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여러 개 이렇게 뒤에 띄워놓고 하는 그런 식의 행사만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진주가요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참가자분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다른 대회들도 지금 열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또 진주 입장에서도요. 지금 네. 이 아름다운 계절 축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야 할 텐데 네. 시민분들도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네. 시장님께서 시민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진주에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닥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개인적인 방역을 잘 해주신 덕분에 진주는 그래도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크게 아쉽다면은 여러분들 뭐 10월 초면은 우리 진주가 축제 도시로 이렇게 변하는데 올해는 그 축제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며칠 전에 이렇게 방역 단계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이렇게 좀 낮아졌기 때문에 11월 초부터는 유등을 우리 진주시 한 곳에만 이렇게 남강변에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흩어서 시내 각지에서 조금 조금씩 유등을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축제를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각 지역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내에는 지금 지하 상가는 별별 뮤지엄이라고 좋은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빈 점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님 오늘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 네. 대상 시상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대상 발표를 시장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 손에 있는데요. 네. 조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20 진주 가요제 대상 참가번호 8번 Be Your Light를 부르신 수문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받으신 수문달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40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과 트로피를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창작곡으로 이번 대회에 도전하셨고요.
정면 바라보고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 감추지 마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지금 뒤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상을 해주신 조규일 시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만요. 마이크 받으시고요. 무대로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옆에 서시면 됩니다.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가 호명될 때 그 표정부터 굉장히 좀 당황하신 표정이셨어요. 아니, 예상을 못 하셨나요? 네?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지금. 아, 사실 내심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진짜 이름이 불리니까 놀라신 거죠? 네, 맞아요. 자, 유일하게 오늘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 창작곡으로 도전하셨고요. 또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는데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이 시기에 모이기 자체도 너무 힘들었는데 연습하기가 죄송해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그 벅찬 마음은 사실은 말로 네. 표현하지 않아도 멤버분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진짜 네. 연습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자체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자, 대상을 받으신 20달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앵콜 무대 보여주실 거죠? 네. 네,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도전들로 빛났던 2020 진주가요제 오늘 그 뜨거운 여정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뜨거웠고 더 기억에 남을 것만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 수 있기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끝에 보이는 저녁 거울이 지면 불 꺼진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달을 보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어릴 적 꿈에 한 발 한 발 내딛어 오늘을 살고 있어 지친 그대가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